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전염병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던 존슨앤존슨, 이 백신 임상시험을 일단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 부작용 때문인데요. 이런 정보는 미국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존슨앤존슨 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던 엘리 릴리라는 제약회사 역시 이번에 백신 개발을 잠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내에서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증시에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미국 달러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미국 증시와 금 가격은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자, 아무튼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이 비트코인도 약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때 11,30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1,400불대까지 올라온 상황. 엎치락 뒤치락 이런 정보들과 함께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여러가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자산들 및 달러와 디커플링 될 때까지는 이런 소식들이나 달러의 움직임에 주의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식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이낸스의 CEO인 CG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비트코인 호재에 이어서 중국 쪽에서도 오늘 블록체인 관련된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면서 좀 펌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 한편 이 CG가 이야기를 했었던 중국 쪽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소식은 얼마 전에 저희도 접한 적이 있었던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에어드랍 하겠다라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중국 선전시에서 중국 디지털 화폐를 뿌리는데 어떤 식으로 뿌리느냐? 로또 형식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뿌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총 액수는 147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들은 지정된 가게에서 그들이 받은 디지털 화폐를 소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떡상빔을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자, 아무튼 이 소식이 이 CG가 말한 소식인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뭐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될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사기 사건 중에 하나인 원코인 사기 사건이 영화화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었었던 케이트 윈슬렛이 출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주제로 여러 영화들이 제작이 됐었는데요. 다 그냥 폭망했었죠. 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배우를 기용하고 있는데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중에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코인베이스 CEO의 급진주의 및 정치 등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들이, 그러니까 세레나 윌리엄스가 코인베이스의 지분을 판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IBM과 파트너십을 맺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개발 회사의 소식인데요. IBM이 VID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두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염병 안전지수 센서를 만들어서 장소나 공간 중에 전염병이 더잘 퍼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별해야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정보가 나온 것인데요. 이 VID 데이터 링크라는 회사는 코인이 있습니다. 코인 심볼은 VIDT라고 하는데 이런 IBM과의 파트너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적은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디파이 옵션 플랫폼인 핀넥서스가 체인링크의 가격 지표를 활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여기에 의해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립스의 체인링크 분석. 체인링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올라온 자리에서 살짝 조정받고 10달러 중반의 지지선에서 지지 확인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오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중요, 이제 저항으로 보이는 곳은 11달러 50센트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뚫어야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인링크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엔 찰리 리가 오랜만에 트위터에서 트윗을 남기면서 라이트코인이 9번째 생일을 맞았다라고 하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앵커 관련된 두 개의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레이딩 대회입니다. 앵커 트레이딩 볼륨과 거래소 토큰인 CRO 부스터 이 수치를 곱해가지고 등수가 매겨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금은 다음과 같고요. 상금은 앵커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앵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거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매수만 해도 앵커 트레이딩 볼륨에 들어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이벤트 기간 동안에 크립토닷컴 앱 상에서 비자 카드 신청을 위해서 1000개 이상의 CRO를 스테이킹 하게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총만 달러 상당의 앵커가 사람들에게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벤트 관련 링크는 밑에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최근에 수많은 51% 공격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잘 버텨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들은 매스라는 51% 공격 방어 개선안을 적용을 시켰는데 그 후로는 51%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털리면 완전 개망신인데 앞으로는 50% 공격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2.0의 테스트넷인 진켄이 성공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메인넷 출시는 순항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진켄은 가동 몇분 만에 네트워크 참가율의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현존하는 가장 성공적인 테스트넷으로 자리를 매김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2.0 개발자들은 이번 테스트넷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메인넷 출시로 넘어가겠다는 신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죠. 자, 그런데 이런 좋은 기분에 침을 뱉는 이 남자, 비탈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플라즈마가 모든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온체인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문제도 일부 인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2.0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알릴 것이다. 야, 이 자식아,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지 마. 왜 그래? 네 친구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안 보여?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더블탑을 찍고 떨어진 비트코인 도미넌스. 최근에는 쌍바닥을 찍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상승한다 할지라도 이 추세에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쯤 되면은 이 알트코인들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 차트를 유의하시면서 올라갈 것 같다 싶으시면은 단타로 들어가신 물량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은 독립된 자산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60%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회사들보다도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채굴에 가장 먼저 뛰어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피델리티의 고객들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채굴 업체인 마라톤 페이턴트 그룹이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전력회사 베오울프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왜 체결을 했느냐? 이 전기회사로부터 싼 값의 전기를 공급받아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채굴이 분산화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에 잠재적인 악재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많은 채굴 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채굴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중국에 집중된 해시레이트를 분산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크라켄의 BD 총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총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을 낙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일일 활성화 주소수 역대 최다. 둘째로는 만 달러 이상에서 안정적인 지지선을 형성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이슈 해소. 네 번째로는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금 2.0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나날이 강해져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한국의 암호화폐 분석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크립토퀀트의 CEO 주기영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비트코인 덤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차트를 봤을 때 모든 거래소 유입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비트코인 입금은 덤핑 리스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안전지대에 있다. 덤핑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 암호화폐 소식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어떤 가설도 확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덤핑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CME 갭들을 밑에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9600불대 하나, 두 번째로는 11110불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두개다 메꿔지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어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메꿔진 것 같은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메꿔졌더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안 메꿔졌더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이동평균선들이 위로 향하면서 강세는 조만간에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CME 갭 같은 경우는 메꿔질 확률이 95%가 넘어간다라고 하죠. 지금 당장 메꿔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달 혹은 내년에라도 메꿔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떨 때는 이 CME가 혼자서 다른 거래소들이랑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메꾸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CME 쪽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혼자서 메꾸고 비트코인 시세는 좀 가만 놔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예측했었던 인컴 샥스라는 분석가는 최근에 이 비트코인 슈퍼 트렌드와 함께 이 매수 지표가 떴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줍줍하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외에 비트코인 관련된 특별한 분석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추가되는 분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탐욕. 자, 과연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서 탐욕이 극단적인 탐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기가 흔들리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아온 이런저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토마토밭에 물주기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